어느 정도인데? 20분의 1. 선생님, 20분의 1이면 어느 정도 높은 건가요? 보통은 300분의 1 정도부터 고위험군이에요. 보통은 몇천분의 1, 몇만분의 1이 나와야 저위험군인데. 그럼 굉장히 높은 거잖아. 근데 20분의 1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운증후군인 건 아니야. 그건 확률일 뿐이니까. 이 경우는 양수검사로 다운증후군인지 아닌지 확진을 해봐야 될 것 같아. 선생님, 혹시 제가 뭐 잘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? 그건 아니에요. 기형아는 돌연변이지 뭘 잘못 먹는다거나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. 언니, 너무 그러지 마. 우리 산모 중에 언니처럼 20분의 1 나왔는데도 실제 검사해보니까 정상인 경우도 있었어. 그래? 수검사 꼭 받으셔야 돼요?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차라리 모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. 그러다 기형아 나오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그냥 건강한 아일 거라는 믿음으로 지내면서 소중한 생명으로 생각하고 주시는 대로 낳는 게 좋지 않을까요? 내 아이야. 결정은 내가 해. 자리 찾는 게 쉽지가 않네. 아기가 찔리면 안 되는데. 아, 됐네. 결과는 2주 걸려. 그렇게 나오래? 배양하는 시간이 그렇게 걸려. 양수 검사의 정확도는 99% 이상이야. 거의 100%.